이제 강민구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는 당구박사의 유료 앱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의 무료 앱 사용자가 많아져서 서버에 부담이 돼서 무료 앱은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민구 선수가 1월 26일에 PBA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네 번이나 결승에 진출했었지만 우승을 못했는데 다섯 번째 기어이 우승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4전 5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BPS 매니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고 PBA 위닝샷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맨 처음에 한자로 4전 5기라는 썸네일이 보입니다. 이것이 강민구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App 사용자분들에게 당점과 두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치도에 맞춰서 공을 놓고 저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쳐보기 전에는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TV 중계에서 나온 강민구 선수의 당점이 중상단으로 보여서 중상단 당점에 회전을 조금 줄이고 쳐보았더니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뭐그 다음부터는 다른 당점을 사용해 보았는데 모두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강민구 선수처럼 회전을 줄이고 중상단 당점으로 치는 게 가장 쉬운 해법인 것 같습니다. 결코 한 번에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배치이므로 당구장에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